수는 없습니다. 예, 뭐 양 팀이 어제 다 좀 비슷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오늘은 크게 이제 1라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바로 밀어졌고요. 1대1 찬스. 아. 슈팅 약장 굴절되면서 이제 예. 역두물로 갔는데 어쨌든 공격 전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대로 플레이 앞으로 살짝 밀어줬고요. 1대1 찬스. 반대쪽 들어갑니다. 좋아요. 대면 킬러웨이 선제골 점수를 1대0. 자, 대면 킬러웨이스의 27번 황규현 선수의 골, 올 시즌 네 번째 골,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하는 예, 김연겸 선수가 이제 돌파를 해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찬스가 예. 났고요. 자, 이제 프리블레이즈도 조금씩 대명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이제 블레이즈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어, 좋아요.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웨이 찬스! 1대1 찬스, 이 찬스! 아,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는 스즈키 유타! 그래도 돌파했습니다. 너무 쉽게 지역을 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운데서 중거리 슛!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오히려 쇼핸드를 위 좋은 기회를 잡은 대면 킬러웨이즈 1대1 찬스! 정면! 다시 슛! 들어갑니다! 쇼핸드 골! 점수는 2대0! 맨 멀리가 오늘도 큰 일을 해줍니다. 킬러웨이즈의 에이스 맷 멀리 지금 딱 보여준 상황이었죠. 파이어 선수의 강한 샷이 블락이 잘 됐고요. 1차적으로 블락이 됐으면은 찬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선수가 그 퍽을 잘 잡았고 1대1 상황에서 슛이 한 번이 막히긴 했어요. 그래서 이토리스토 선수가 또 어마어마한 세이브를 보여주나 했는데 예. 리바운드를 통해서 다시 득점을 하면서 2대0으로 대명이 한 걸음 더 달아난 장면입니다. 다시 페이스 오프 치열한 벅다툼 프리블레이즈가 따냈습니다. 대명 수비 셋 그리고 프리블레이 공격도 셋인데요. 반대쪽 막아냈습니다. 골대가 흔들립니다. 급하지 않게 동료를 바라보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진영을 갖춰놓은 해명 킬러 웨일즈. 오른쪽 돌파 그 길목을 막아섰고 타일러 와이먼 네트 뒤쪽에서 빠르게 패스 연결 짧게 줬습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 찬스. 지금 이 기회를 살려냅니다. 스즈키 유타. 이번에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까 같은 경우 아까의 그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하는 깔끔한 릴리즈에 이은 골이었어요. 결국에는 스즈키 유타 선수가 자신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 대명 킬러 웨이즈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점수는 3대0. 세 골차 앞서 나가는 스즈키 대명 킬러 웨이즈. 스즈키 유타 선수의 올 시즌 일곱 번째 골입니다. 아, 오늘 대명 킬러 웨이즈 한번 찬스로 연결할 수도 있었는데 예. 아쉽네요. 자, 왼쪽으로 줬고요. 슛! 정면! 그리고 타일러 와이먼! 앞으로 몸을 누이면서 퍽을 감쌌습니다. 자, 올 시즌 들어와서 대면 킬러 웨이즈 지금까지 13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단 38실점.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퍽이 대명 킬러웨이즈의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 타카시 유니시 선수에게 너무 오랜 시간을 줬고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사실 득점을 할 수가 있죠. 블레이즈 그렇죠. 입장에서도요. 점수는 3대1 두 점 차로 좁혀보는 프리블레이즈. 파워플레이 기회 결국에는 다섯 번째에서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타카시 선수의 골로 두 골차 좁혀내는 프리블레이즈. 자, 오늘 경기 이제 2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에서 뺄 가능성이 크겠죠. 프리블레이즈 뒤쪽인데요. 자, 돌아서면서 혼전 상황. 오늘 경기 이제 20초 남았고요. 스틱으로 걷어내는 타일러 와이먼. 타나카 리오 선수가 이제 네트 쪽으로 퍽을 보내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를 했는데요. 예. 네, 어쨌든 막힌 그림이에요. 그리고 클리어냈고요. 오늘 경기 남아있는 시간 5초, 4초. 이거! 이 퍽이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승리의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시오카빈 선수. 예, 드디어 대명 첫 골이에요. 자, 이시오카빈 선수가 대명 킬러 웨이즈 유니폼을 입고 첫 골 지금 이 순간 터졌습니다. 점수는 4대1.
세 골차 다시 리드를 가져가는 대명킬러 웨일즈 오늘 승리의 축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명성에 걸맞는 활약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도 예. 첫 골이 MT넷이긴 하지만 어쨌든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팀 분위기와 함께 같이 반등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 상당한 상승세를 탈 수 있게 된 대명킬러 웨일즈 승리를 자축할 수 있었던 그런 오늘 대명의 네 번째 골 이쇼카빈 선수가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페이스오프와 함께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명킬러 웨일즈와 프리블레이즈의 맞대결 대명킬러 웨일즈가 4-1 세 골차 완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대명의 첫 3연승을 내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